기회는 바로 자주시 장님밖에 기계입니다. 12A 배터리 두 개를 사용하고 네. 있는 도요모터고요. 12A 두 가지를 완충 시 무려 500에서 약 600톤까지 작업이 가능하십니다. 제가 처음에 이 제품 설명을 드릴 때 자주식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자주식의 뜻이 뭐냐? 바로 뒤에 모터를 통해서 고객님이 직접 끄시는 게 아니라 모터를 통해 앞으로 나가는 잔디깎이기 때문에 언덕백 같은 데서도 손쉽게 이동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시동을 걸었을 때 최대 RPM으로 마지막 세 번째로 사용자 니즈에 맞춰서 7가지 단계의 높이 조절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1단부터 7단까지 높이를 조절하여서 자르고 싶은 잔디 길이만큼 조절하실 수가 있으며 요 보이시는 버튼을 통해 라이트를 켜실 수도 있고 시동 중에 조금 더 고 RPM을 사용하여서 더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 있는 하이리프 모드도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망 옆으로 잔디를 빼주거나 아래로 깔려주는 세 가지 어태치먼트를 사용해서 상황에 맞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위치 탱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다양한 제품이 있는 만큼 아웃도어 제품은 물을 뿌리는 스위치 탱크가 있는데요. 파란색 뚜껑이 있고 초록색 뚜껑이 있습니다. 파란색 뚜껑은 순수 물을 사용하는 스위치 탱크고 초록색 뚜껑은 내화학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농약이나 제초제 같은 화학 물질을 담아도 전혀 부식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나온 12V를 사용하는 7L 스위치 탱크를 통해서 이렇게 펌프 물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수동으로 사용하시면 힘들게 펌프질을 하셔야 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간편하게 단수를 1단부터 3단까지 조절하시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웃도어의 이제 또 다른 제품 킹락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앞에 보이시는 이 제품에 6가지 다양한 악세사리를 부착하셔서 상황에 맞게 적재적소에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 이름이 왜 킹락이냐? 앞에 있는 악세사리를 빠르게 잠글 수가 있어서 빠르게 결착시킬 수가 있어서 킹락 제품이라고 합니다. 장대토, 전전기, 술브러쉬, 고무브러쉬, 예초기 등 다양한 제품들을 사용해서 여러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아웃도어 제품의 꽃인 체인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위에 보이시는 이 제품을 난 알고 있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아마 처음 보실 텐데요. 이 제품은 다음 달 출시될 제품을 따끈따끈한 신상을 이 행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만 최초 공개하는 14인치 탑핸들 체인톱입니다. 새로운 스피드 나노컷 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에 기존 16인치에 비해 가이드바가 2인치 줄었지만 비슷한 성능을 내는데요. 이 300판이나 되는 커다란 통나무를 한 번에 자르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자연구출을 했다더니 커다란 통나무를 한 번에 절삭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18V 배터리 하나로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제품은 총 몇 가지일까요? 16가지. 16가지? 어? 아니요. 70개. 70개 더? 300개. 300개. 아, 조금 더. 250개. 250개. 맞으신 분께 하겠습니다. 네, 미러키는 이러한 단일 배터리 18V 하나로 250가지 이상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고 아래 보이시는 12V 배터리로 100가지 이상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일한 플랫폼으로 다양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이렇게 뿐이라는 거 설명드리면서 금요일 진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